영문법 특강 제155강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at, in 그리고 on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t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개념일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점의 개념이라 그랬죠? 시간 개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의 어느 한 점, 시간의 일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시각 몇시몇분 이렇게 시각을 나타낼 때 at이 쓰인다 보시면 되고요. 점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 시간의 어느 한 점, 시간의 어느 한 순간을 나타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휴일에 대해서 쓰인다. 이건 왜 그랬습니까? 1년 쭉 지켜봤을 때 공휴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점의 개념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공휴일에는 S 쓴다. 이것도 함께 받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in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쓰이고요. 그리고 day보다 더긴 시간의 단위, 즉 주, 월, 계절, 연, 세기 등에 대해서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day 개념을 갖는 것, 즉 날이라든가 요일, 그리고 특정한 날, 이런 때는 바로 on이라는 전치사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전치사가 쓰인 몇 개의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t 10 o'clock, 10시의 시각입니다. At 3:30 p.m., 오후 3시 30분에 마찬가지로 시각입니다. At noon, 정오에. At that time, 그때 점의 개념이기 때문에 At that time, at이라는 전치사 쓰고 있죠. At night, 밤에. 자, 요거는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다음에 At the weekend, 주말에. 자, 이렇게 주말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이 길죠? 일주일이 긴데 주말하면 토요일, 일요일 말하는 거죠? 끝에 있죠? 그것도 점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at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고 있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at Christmas, at Easter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휴일, 1년 전체로 봤을 때이 공휴일이라고 하는 것은 점의 개념이기 때문에 at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in이라는 전치사 살펴보겠습니다. In the evening, 저녁에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표현이 in the morning 이런 표현 알고 있죠? in the morning, 오전에 혹은 아침에 in August, 몇월 몇월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in이라는 전치사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 summer, 여름에 즉 계절에는 in이라는 전치사 쓰고 있죠? In 1990, 1990년에 연도에도 마찬가지로 in을 쓰고 있습니다. In the 18th century, 18세기 세기에도 in이라는 전치사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on이라고 하는 것은 day 개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On the following day, 그 다음 날에 on Monday, 월요일에 On New Year's Day, 설날에 On May 1st, 5월 1일에 데이 개념에 대해서는 on이라는 전치사를 쓴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오전, 오후, 저녁, 밤 등에는 in이나 at이 쓰이지만 특정한 날에 오전, 오후, 저녁, 밤 등에는 on이 쓰인다. 특정한 날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될 때는 이건 데이의 개념이기 때문에 o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쓴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in the morning, 오전에, 오전에 근데 on the morning of June 1st, 자, 어떻습니까? 6월 1일 오전에 바로 day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on이라는 전치사를 썼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in the afternoon 오후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그런데 on Sunday afternoon 일요일 오후에 자 요일이죠. day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o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쓴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in the evening 우리가 저녁에 이렇게 얘기하죠. on the following evening 다음날 저녁에 자 day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on이 쓰이고 있습니다. at night 하면 밤이죠. 밤에 On a stormy night, 폭풍과 몰아치는 밤에 이것도 day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o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쓰여있습니다. 즉, 특정한 날에 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쓰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t, in, on 이러한 전치사 쓰는 문제입니다. 1번 보시면 I get up blank 7 every morning.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난다. 시각, 점의 개념이죠. 따라서 여기는 at이 쓰이겠죠. 두 번째 보시면 His birthday is April 4월이다. 자, 월에 대해서는 in이라는 전치사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They came here blank this kind of February. 2월 2일에 그들은 이곳에 왔다. 특정한 날, day 개념, on 쓰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He always comes early. 그 다음에 blank morning. 아침 일찍 그는 늘 온다. 아침 일찍 in the morning 하면 되겠죠. 오전 in the morning. 다섯 번째 He left New Year blank. In the morning of February 28th, 2월 28일 오전에 뉴욕을 떠났다. 어떻습니까? 대개념에 포함되어 있죠? 특정한 날에 오전, 따라서 on이라는 전치사를 쓰게 됩니다.